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선우 후보 2번.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 출마한 2번 강선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지. 제가 얘기 아직 빼먹었는데. 자, 좋아요, 구독 아시죠? 좋아요. 구독.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구독자가 103만 명이 됐는데. 네. 실버 뭐라고? 그 아직 왜 소식이 없죠? 미국에서 100만, 미국에서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야? 왜요? 100만 넘었는데. 그 숫자 넘으면 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사가 있나 보죠. 아주 여러분 덕에 100만 구독을 넘겼습니다. 103만. 네. 200만 가자.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우리 강선우 후보. 전에 우리 대선 때 정말 얘 많이 썼는데 그때 이제 해외 유명 인사들 맞아요. 네. 초청 프로그램도 많이 그때 기획했었었죠. 네. 저는 그때 대표님 그 유발하라는 비공개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섭외 응해주는 조건으로 절대 비공개, 절대 비공개였는데 저는 사실 이제 유발하라리가 조금 뭐 많은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아 근데 유발하라리가 오히려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물어보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 끝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아 당신과 나눈 지혜를 우리 국민들과 나눠도 되냐.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유발 하라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아 오케이 그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마이클 샌들도 너무 재밌었는데 그보다는 사실은 28 기획한 게 저는 진짜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대표님 아. 작사 그러게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그 영상 미리 찍고 요렇게 기획하고 대표님 글 써서 보내주시고 멜로디 붙이고 그리고 네. 이은미 가수 이은미가 쫙 부르는데 글쎄요. 사실 매우 명곡인데 이거 발표도 못하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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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네. 이은미 가수도 내 말씀 윤영상 작가? 윤일상 작가. 네. 멜론에 있어요. 작사 이재명. 평생 처음 해본 네. 작사 작업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딱 네. 찾아봤는데 아무도 작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캠페인 노래 말고 사랑 노래 써주세요라고 그때 그래서 대표님께서 너무 또 막 이렇게 막 찡 이렇게 글 써주셔가지고 그 뭐. 작업 정말 재밌었어요. 네. 강 후보가 많이 도와주셨죠. 아, 네. 근데 전당대회 어때요? 스트레스죠? 생각보다 와, 그렇지. 이게 총선이랑 너무 달라요, 대표님. 그리고 후보들이 이번에 네. 너무 쟁쟁해. 네. 맞아요. 네.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경력 뭐 이런 게 제일 딸려요. 아, 그래요? 가장 딸리는 후보. 그것까진 않는데 이 상대 당이면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각도 쓰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고 우리 또 다 친하고 막 이러니까 다 네. 뭐 거의 네. 식구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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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음이 콩닥콩닥 뭐 그래요. 너무 잘했네. 제가 아 이 국가 8명이 다 최고에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 정말로 되게 어려우실 네. 것 같아요. 네. 어제 김민석 후보하고 얘기할 때도 했는데 이번에 그 최고위원 후보 라인업이 네. 역대 최강이에요. 역대 최강이 진짜. 네. 네. 그러니까 경쟁하는 입장에서도 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 당원 동지들은 이제 막 그 선택권이 많아지셔가지고 근데 어려워해 근데 네. 어려워. 너무 선택하기 어려워. 전에는 아 뭐 몇 명 이렇게 딱 네네네 뭐 네. 번호 네. 135 뭐 예를 들면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하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그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거 같아요. 안 되는 거 예. 그때는 맞아요. 아, 나머지
꼭 뭐 해야 될 사람을 고를 수 있었는데 네. 네. 지금은 다 해야 네. 될 사람이고 그때는 지지자분들께서 알아서 그렇게 번호 조합 같은 걸 만들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그 현상이 진짜 없더라고요. 네. 네.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의견들이 네. 안 맞아 그러니까.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표님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저는 먹었어요. 네. 여기 강원도의 지역위원장들하고 식사했는데 어떤 말씀 좀 하셨어요? 저는 한 가지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만났는데 네. 강원도가 이런 특성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대구, 경북, 경남 이런 데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이겨본 일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뭐 군미 같은 특수한 케이스 빼고는 그렇죠. 근데 여기 강원도는 이겨본 군수를 많이 이겼어요. 심지어 도지사도 우리가 이겼잖아. 상당 기간. 근데 군수들도 지금도 예를 들면 정선 이런데 인제 고성 이런 데 민주당 군수들이에요. 네, 지금도 네, 네, 네. 이 어려운 판으로 이제 그랬는데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준비하면 네. 인물 준비하고 좀 당에서 체계적으로 네. 준비하고 하면 다음 지방선거에 군수 선거를 상당 정도 이길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네. 또 대선도 그렇죠. 완전 지금과는 다른 판을 만들 네.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인재를 발굴을 해야 돼요. 인재를 네. 미리 좀 발굴을 해서 네. 지금부터 키워야 돼요. 네, 네, 네. 네.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좀 포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내가 군수 꼭 이겨야지. 이래서 아예 그냥 마음 먹고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후보가 거의 없어서 네. 네.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된다. 네. 준비를 하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이 네. 좀 들어서 네. 그 준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만났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위원장님들 애로사항 같은 게 가장 큰 게 어떤 거였어요? 본인 얘기를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지금. 강원도 도당위원장들은 어쨌든 뭐 외롭고 힘들죠. 네. 특히 이제 관할 구역이 너무 넓어요. 맞아요. 몇십 킬로씩 이렇게. 군 한 개만 해도 네. 엄청 넓은데 홍천이 대한민국에서 서울보다 넓고 네. 전국에 제일 크대요. 근데 홍천만 있는 게 아니야. 홍천, 횡성군이 몇 개. 네. 그게 하나의 지역. 하나의 지역구니까 네. 몇 개 군에서 막 군을 세 개, 네 개씩 관할이 되니까 다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를 가는 것도 어려운데 뭐 면단이. 또 면에 무슨 동 리단이 근데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선거 운동이 안 돼요. 선거 운동 기간 그 근처에 가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해야지. 네, 아침에 클린턴 얘기를 좀 했는데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아칸소라고 하는 주 지금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칸소가 미국의 주 중에서 조그마한 시골을 그러니까 농업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 주고 여기 원래 공화당 텃밭이었던 거예요. 인구도 적고 농사하고 그냥 보수적이고 근데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거기 이제 아칸소의 법무장을 뽑았으니까 법무장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로 백악관을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고향으로 돌아가 아칸소로 가가지고 그 마을들을 다 순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그 논쟁 논의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여론 주도층 오피니언 그룹 여기하고 가면 막 2박 3일씩 하룻밤 묵으면서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려 세웠어요. 그래서 아칸소에서 이긴 거예요. 대표님 성남시장 출마하실 때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기대 거죠. 분당. 분당 우리는 뭐 초롱성이었죠. 민주당 지지율 뭐 그 10% 뭐 이런 이러고 2006년
시장 선거 나갔을 때도 뭐 턱도 없이 네. 그때 내가 득표한 게 27%인가 공당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는데 그때 내가 정말 역대 최대로 받았다는 게 33%였어요 그리고 제가 2010년 선거에 40% 사실 초반에서 네. 사실 올라가서 권시가지에서 네. 많이 이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네. 조금 이겼죠 네. 네. 아무도 이길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제가 그 2005년부터 2010년 시장 될 때까지 네. 성남에 있는 모든 골목 가게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네. 변호사 명함에 사진 넣고 뭐 양력장 판단을 네. 넣고 해가지고 뭐 변호사 영업하는 것 겸해서 명함을 네. 상가 건물의 2층에 있는 오피스 예예예 네, 예, 예, 그래도 예, 막 아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막 이러고 가서 요즘은 이제 그 선거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예, 가가호 뭐 호별 방문 이래서 안 되는데 예, 예. 그건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뭐 그렇죠 변호사가 인사하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몇 년 동안 몇 바퀴를 돌았어요 아, 그 100만 도시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지 이게 말씀이 쉽지 네. 그래서 2010년에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는 상상을 우리 캠프에 전화 몇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한 거예요 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아 되게 짜릿하다 네. 네. 그래서 네. 대장동 사건도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많은 이 공리주의자라서 네, 네. 뭐 엄청나게 돈 남는 토지 투기 사업을 허용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전에 이미 내가 2002년에 백풍 정자지구 지금 정자동 네, 네, 파크빌 네, 때 네, 네, 네. 그 용도변경 반대운동하다 구속됐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게 검사 사칭 사건인데 네, 네. 허용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LH가 이미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선거 직전에 2009년 연말에 네, 네. 얘네들이 그 대장동 땅을 1800억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그걸 80%를 다 사놓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시가에 한 3배 정도 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네. 그걸 다 저당 설정해 놓고 네. 아니 수용 대상인데 그걸 땅을 사 네, 네. 그거 뭐예요 그거 짜고 있다는 얘기지 네. 이미 그때 당시에 내락이 있었으니까 그 땅을 사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공공개발, 네. 공영개발 네. 수용대상을 네. 땅값이 네. 3배를 주고 네. 천몇백억 부산저축에 돈을 빌려서 사는 게 네. 말이 돼요 이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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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이 사업하기로 돼 있었던 네. 거야 네. 네. 그리고 그해 연말에 뭐 LH 사장한테 이명박도 압력 놓고 네. 지역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압력 놓고 네. 돈 되는 사업을 왜 네. LH가 하느냐 네. 포기해라 막 이래가지고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언제 포기했냐? 내가 당선된 다음에. 당선되기 전에 확정이 돼 있었던 거야, 포기하기로.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돼버린 네, 거예요. 날벼락이 네. 떨어지게, 날벼락이. 이재명이 제일 몰랐던데. 저 인간이 되면 네.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왜냐면 다른 쪽이 되면 그야 자연스럽게 네. 민간개발 허가하는 건데. 그쵸. LH 포기하고. 네. 포기하고 됐으니까 땅을 사줄 거고. 내가 후보인데. 네. 그런 게 성남시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 사업을 천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다 소위 속된 전문용으로 아도를 쳐놨는데 네. 입토선매를 해가 다 사놨는데 이재명이 되면 큰일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 망하는 거잖아요 10%만 돼도 천 몇백억을 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알리는데 네. 네. 그 정도로 이재명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네, 다 해놨는데 자기들끼리 다 해놨는데 네, 내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네, 네, 네. 근데 내가 취임하기 3일 전에 포기했다니까요 LH 근데 성남시 권한을 넘어왔어요 저 오케이지 그러면 네, 동영개발 네, 바로 선언하고 네, 네. 동네 난리라고 그랬죠 하여튼 아무도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분당 때문에 무조건 진다 분당이 뭐 아직 그대로 아삭냈으니까요 근데 그걸 이겨낸 거는 제가 한 5-6년 동안 물론 그전에 뭐 지역에서 소위 인권변호사 활동하고 했지만
한 10년 가까이 시민운동, 네. 한국 네. 주민운동 한 것도 있지만 네. 가가고 방문해서 네. 명함을 내가 한 7, 80만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그렇게 지어놓으면 네, 네, 추수를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강원도 위원장들한테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네.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그 다음에 단체장 네. 선정은 더 강력하게 이번에는 경선입니다. 그걸 미리 선포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지도부터 이제 구성이 되면 그 얘기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당원 조직 많이 해서 권리당원이 네. 투표하게 할 거니까 네. 비례 무조건 당, 당규로 그냥 단체 네. 안에서 네. 비례는 무조건 투표. 네. 그 다음에 지역구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갑은 뭐 이런 거 무조건 경선. 그래야지 이렇게 일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롤을 하지. 그래야 네. 민주당의 지지도 넓어지고 당세 확장도 되고 지방선거도 네. 이기고 대선도 네. 지지로 올라가고 네. 네. 그리고 그래야 당신들한테 국회의원 선거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뭐 원리상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지방선거를 그 지역위원장이나 그렇죠. 여기서 네. 아, 뭐 이런저런 사연이 네. 다 있겠지 네. 뭐 나름에 네. 뭐 다 거의 다 지명하다시피 하고 경선에서 이길 것 같은 컷오프 해버리고 뭐 경선도 안 해버리고 센 사람을 나번을 주어가지고 가나를 다 이겨야 되는데 3인 선거구에 네. 나를 다번은 하면 웬만하면 못 이기니까 나번을 센 사람을 주고 가번을 신인으로 주어가지고 이게 딱 균형이 맞아야 맞아요. 표를 맞아요. 분산을 지켜야 가나를 이기거든요. 가가 나번에 진짜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지 찍잖아요. 나는 안 찍어. 그리고 가 찍어 무조건. 맞아요. 근데 가는 유명한 사람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가로 몰리는데. 내가 이번에 그 참 이번에 그때 시장 선거에 첫해 우리가 3인 선거구 두 군데를 치는 바람에 나머지 다 2인 선거구니까 무조건 예, 예, 한 명, 예. 3인 선거구 두 군데 치는 바람에 내가 1기 시장 할 때 무조건 반대를 해가지고 걔 부서 쪽이 두 석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거할 때 내가 네. 그래 나름대로 좀 발언권이 있으니까 네. 나번을 네. 3선의 저쪽 후보, 저쪽 당 출신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나번으로 아 진짜? 네. 가번은 우리 신인으로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네. 가나를 두 군데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당이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후반기 내가 편하게 했는데 이럴 때 보통 힘센 시의원 의원들이 보통 가를 받는다. 가번 받죠. 근데 가로 네, 몰려가지고 네. 나가 떨어져.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절대 못하게.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당규로 아예 정리를 당해놓고 네, 미리 준비를 네, 하자. 네. 그런 얘기 좀 했었죠. 사실은 어찌 보면 강원, 대구, 경북이 민주당한테 블루오션 같은 곳이죠. 그렇죠, 블루오션. 다른 데는 표가 나올 만큼 어떻게든 거의 막 이렇게 최대치로 끌어낸 그렇죠? 것이고 여기는 아직 미개척지예요. 그래서 그 대구, 경북, 경남, 뭐 울산, 부산도 마찬가지고 또 강원도 이런 데가 투자. 근데 평소에 해줘야지. 선거 때 뭐 하면 뭐 하냐. 선거 때 다들 선거 운동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가을에 추수할 때라 농사짓만큼이 최대치인데 네. 사실 정치에서 농사 잘 안 짓거든. 운수만 기다리고 가을에 봄 여름에 딴 거 하다가 가을에 나타나고 자기가 추수하겠다고 네, 네. 아 유력자한테 줄 서고 이거 못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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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농사 짓는 사람 우대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수확할 수 있게 네, 네. 평소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네. 이렇게 해줘야 당이 발전하고 평소에 네.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아 유력자한테 줄 서가지고 농사도 안 짓다가 딴 사람 농사 열심히 지는 거 컷오프하고 자기가 추락하고 네. 이러면 그 누가 열심히 네. 하겠냐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 밭을 그렇죠? 만들어줘야 네.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저번에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해야지.
이 그 얘기가 아니라 본인 할 얘기 할 일을 하세요. 자꾸 내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번에 전대 나와가지고 네.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연설은 진짜 잘하는데 네, 표가 참 안 나온다. 다른 후보들이 너무 불리해서 그런지. 맞아요, 어. 맞아요. 대진표가 진짜 이번만큼 짱짱한 네. 때가 예, 없었다고. 월드컵 네. 죽음의 조 같아요. 죽게 되는 걸까요? 아니, 세 사람은 8명 중에 5분만 사니까.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참 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고민 되겠어요. 대표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모르는 거지. 선거는 언제나 뚜껑 열어봐야 되고 고개 치들면 진다. 네, 네. 네,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네. 이게 슥 느슨해지면 실수 나고 방심하면 바로 네, 반드시입니다. 네. 실책 나오고 그러면 그게 영향이 진짜 굉장히 크더라고요. 유권자들이 네.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지금 다 됐다고? 네, 네, 네. 어, 아닌 거라 보여줘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꼭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거 네, 때가 아니라 네, 네, 선거 네. 전이든 선거 후든 언제나 네. 낮은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네, 네. 두려워해야지. 뭐 갓대에 부어가지고 고개 쳐들고 오면 되겠어요. 지가 네. 뭐잖아. 네. 어떻게 본질이 대리인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주인이 아니고 대리인. 근데 우리는 가끔씩 지배자를 뽑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죠. 뽑힌 네. 사람도 네. 내가 지배자로 뽑혔다. 네. 네. 지도자로 뽑혔다. 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뽑힌 네. 사람을 지도자, 지배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대리인. 네. 또는 머슴으로 생각하느냐에 네, 네, 따라서 네. 완전히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요즘은 주권자들이 집단지성이라는 눈으로 탁 보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무섭잖아요. 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아, 당원들께서 이거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라고 이렇게 여의도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되게 엘리트주의 같은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정보 기대 지금 거의 뭐 여의도 사람들이 더 몰라네. 맞아요. 더 몰라. 맞아요. 맞아요. 저의 관심 있는 전문 영역은 몰라도 네, 네. 민심이나 네. 세상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점점점 괴리 되는 것 같아요. 네. 떨어져나요. 떨어져서 저건 네. 감각이 떨어져서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속도가 느려요. 네. 네. 따라가는 속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에는 엄청 민감하고 엄청 빨리 돌아가는데 네.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를 줄 알고 네. 또 본인도 모르고 네.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냥 딱 단정해버리잖아요. 왜 저런 이야기 하지? 라고 이렇게 한번 물음표를 찍어볼 만도 한데 안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여의도는 안 그런 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당원들이 왜 국회의장 뽑을 때 우리 의사를 반영해달라 그러지? 원내대표 뽑을 때 왜 반영해달라 그러지? 처음 듣는 목소리면 사실은 왜?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야, 틀렸어, 뭘 몰라 이렇게 딱 그냥 벽을 딱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점점 본인만 독태되는 네.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왜 밀려나는지도 모르고 밀려나죠. 네, 네. 나는 모른데 그러니까 그게 왜곡이 돼서 이제는 미움의 감정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틀렸구나를 수용을 하지 못하면 그렇죠. 이게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뒤틀리는 그게 개화기에 그 개화기를 대응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차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또 머리를 깎는 거는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것 같아. 네, 이래가지고 네, 네. 신체 발 부는 네, 수지 부모인데 이러면서 머리를 깎는 거는 내 목을 치는 것 같다. 그러다 결국 변화를 거부하고 도태되는 네, 거죠. 네, 네. 지금도 사실은
공정민주주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직접민주주의가 물론 부작용도 있죠. 포퓰리즘의 요소도 있지만 대리인들의 전횡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것도 문제고. 네. 아니, 문제는 다 있는 거거든. 네. 근데 문제는 제거해 가면서 원칙에 맞게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길이고. 결국 직접민주주의를 못한 이유는 지리적 관계, 인구의 네. 그 과다. 네. 뭐 다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런 제약 때문인데, 이제 그 제약이 모두 무너지고 네, 있죠. 네, 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네. 엄청난 빠른 정보 교통속도라든지, 네. 네. 뭐 의사결정도 뭐 수백만 명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변화의 일종의 분기점을 네, 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굉장히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요 집단들이 내가 단순 대리를 하는 역할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네. 내가 옳은데라는 네, 네. 고정관념 네, 아직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개방적 태도를 가지면 사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나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네. 다른 주장이 옳을 수도 있어. 네. 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네. 사람이 포용적이 되는데 나는 옳아, 네. 다른 사람은 틀려. 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안 편하죠. 내가 다 해봤는데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돼. 이런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과거에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공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한 그 경험의 틀 밖으로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말씀 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벽이 빠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빠르게 빠르게 이게 시차가 약간 네, 3,800분이 보고 계신데 5,000분이 넘었네요. 이 댓글이 너무 빨리 넘어가서 네. 저도 이렇게 글씨, 이렇게 작은 글씨 잘 안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네. 벌써 그런 나이 되셨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약간 멀리서 이렇게 네. 보면 보입니다. 아, 방사로 화이팅 나왔어요. 아, 글자를 이거 조정을 해야 되겠네. 크게, 예, 네, 약간, 폰트 사이즈를 네. 크게. 본인 얘기 잘 해서. 아, 원주네요. 지금 원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네. 계속. 네.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고 너무 좋아요. 녹음이 그야말로 정말 녹음이 정말 시원하네요. 네. 너무 예뻐요. 아까 그 옥수수밥 보면서 대표님이 옥수수에 관한 전문지식 전문지식이 아니고 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먹상이죠. 제가 어릴 때 저도 그 6학년 졸업하고 2월에 졸업을 하니까 네. 2월 26일인가 성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기 전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 나무 하러 다니고 네. 네. 지게 지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 어머니하고 이제 감자밭 내로도 콩밭 내로도 많이 다녔는데 네. 그 노래 중에 콩밭내는 뭐 네, 네, 그런 노래 있죠. 아, 제가 네. 그 노래 좋아하는데, 콩밭이 그렇게 더워요. 콩밭이요? 아, 콩밭이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 그리고 딱, 이 엄청 더울 때 콩밭을 메야 돼. 아. 타이밍. 예. 물론 뭐, 콩이 어릴 때도 이렇게 밭을 메러 다니고, 예. 그때는 뭐, 메는 것도 크지 않은데, 콩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앉으면 사람 어깨에 좀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네. 콩밭에 큰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데 와 그렇게 콩밭이도 그 어머니가 콩밭을 매시는데 우리는 뭐 잘 매지 못하니까 앞에 가면서 큰 콩만 뽑아주는 거죠. 네. 근데 아 그 콩밭이 엄청 더웠던 기억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감자도 많이 키웠는데 뭐 감자밭을 매기도 하죠. 우리는 밭이 보통 밭은 평평하잖아요. 네, 네, 네. 난 밭이 평평한 걸 본 일이 없어. 뭐예요? 다 3미터리.
거의 화전민에 가까운 화전민 산에 불 질러가지고 대추 심어서 뭐 구워먹고 뭐 이런. 근데 마치 전부 다 급경사지. 남들이 버린 땅을 우리는, 우리 땅이 없으니까 남들이 버린 땅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니까 급경사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감자를 심으면 밭을 메면 뭐 거기 쫙 쏟아지네. 네네네. 뭐 감자나 캐놓고 감자가 막 불로 내려가 이렇게. 근데 이제 감자는 6월달 장마 오기 전에 캐야 되거든. 아 그래요? 감자는 장마 지기 전에 수확을 안 하면 장마에 썩어버려. 아. 네, 감자 물론 이제 감자도 품종따로 다를 텐데 우리가 그때 키우던 거는 다 6월에 수확하는. 네. 6월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감자를 캐야 돼. 근데 감자가 비를 맞아버리면 썩어버리고. 네네. 캐놓은 상태에서도 비를 맞으면 썩어. 아 그래. 비를 맞아. 피창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 네, 감자 캐서 그것도 지고 비 오기 전에 집에. 얼마나 근데 그 삼피탈이라 그 지고 다니기도 어려워. 네. 너무 급경사다. 아니 그냥 벗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벗기도 어렵잖아요. 네.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설레설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버님이 이제 4학년 때 나가 저 서울로 가시고 우리는 이제 어머니하고 형제들 동생 네. 동생들하고 우리 위에 형님들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야 그 집에 놔두면 불안하니까 데려가 가서 야 저거 좀 뽑아라 뭐 이렇게 감자 좀 야 저 옮겨라 뭐 이렇게 시켰겠지만 네. 우리는 막 그게 엄청 친한 거지. 애기 때니까. 네. 네. 여름 되면 이제 수영 겨울에 네. 물놀이 하러 가고 싶어 이러는데 네. 몰래 도망갔다 뭐 만나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쫓아가서 같이 일해야 되니까 네. 아, 특히 더운 여름날 콩밥 보면 그런 생각 나요. 감자 콩밥 네. 옥수수 네. 옥수수는 그래도 어릴 때만 매주면 쟤네들이 잡초보다 싹 자라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지힘으로 견뎌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그거 너무 심하고 네. 나머지 크게만 모아주면 거긴 잡초가 정말 많았습니다. 잡초 그걸 대학원도 속골로 좋겠다. 네, 소먹이로 좋겠다. 네, 네. 아까 그러셨어요. 이게 소먹이로 제일 좋은 거라고. 뭔가 옥수수가 옥수수 같은 정치인이 돼야겠다라는. 네, 그래요. 왜 옥수수 같은? 조금만 이렇게 솎아놓으면 네. 다음에 쭉쭉 이렇게 잘 성장했어. 좀 네. 솎아주십시오. 네. 지금 최고의 성격을 앞둔 절절한 심정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옥수수 같은 정치. 네. 옥수수를 키우듯. 강원도에서는 옥시기라고 그러는가? 옥시기? 네. 옥시기? 옥시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밥 먹을 때 보니까. 네. 아까 옥수수 드셨어요? 후식으로 옥수수를 드는데 네. 옥수수 삶은 거를? 대표님 옥수수 좋아하세요? 네, 옥수수 많이 먹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 많이 먹던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싫은 음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먹었던 음식 중에 감자. 네. 우리 감자를 많이 먹었거든요. 네. 뭐 쌀은 뭐 생각도 못했고. 뽕 보리밥 아니면 네. 조밥. 네. 조밥. 네. 아니면 감자. 근데 감자가 많았죠. 감자 생선이 가장 많이 되니까. 네. 네. 감자 삶아 먹으면 감자로 밥을 끼니 이렇게 온 건데. 아, 그러니까 감자는 그래서 제가 삶은 감자 안 먹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대표 나물 좋아하시죠? 나물 많이 먹지. 최애 반찬. 지금 저희 이제 대구 경북 도착하려면 얼마쯤 더 가야 되나요? 중간에 어디 놓으셔야 돼요? 2시간 이상 더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인 거지 지금. 만종 분기점이라고 원주기도. 제가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이 길을 많이 다녀요. 네네네. 원주 와서 안동 쪽으로. 길이 너무 예쁘네요. 네, 안동 가는 길이잖아요. 어, 안동 출림 돼 있네요. 네. 남원중 중주 거기 좀 와 있습니다. 방치도 무슨 건 처음이죠 지금? 네, 처음입니다. 아, 제가 이제 고주 그때 21대 국회 들어올 때 금태섭 의원이랑 경선에서 이기고 네. 그리고 이제 원내 입성해서 저 거기 얘기하세요. 어. 잘 안 들려요. 네, 원내 입성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컸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재선돼서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딱 요번 전 당원대를 나가보니까 다시 응애응애 애기가 된 느낌이에요. 전부 선배들이시고 진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시고 제일 젊으세요? 네, 제가 제일 어립니다. 아, 젊습니다. 네. 막 이렇게 뭔가 그래도 이렇게 잃었다 해가지고 22대 국회 들어서 어 가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기회가 된 느낌. 네.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니까요. 네. 네, 너무 많이 이 길지 않은 기간인데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그렇죠. 선거를 한번 치르면 네.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사람이 돼요. 네, 예, 대표님 그런 거. 세상 같아요. 무서운 것도 좀 알고. 네, 정말. 네. 얘가 지금 치악산 지나가는 모양이네요. 치악산, 네. 이제 그 선거를 치르면 유권자, 국민 무서운 네. 걸 알게 되고, 네. 네. 교만한 마음도 많이 사람. 맞아.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지지도가 높은, 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의 그 정치인들이요. 네. 시간이 지나면 되게 교만해져요. 게을러지고 네. 교만해지고. 네. 왜냐면 뭐 그냥 공천만 받으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당내 막 정치. 당내 정치만 해. 더 하고. 네. 당내 정치만 하니까 자꾸 유력자들하고 편 먹고. 네. 네. 그 다음에 어차피. 서로 지금 뭐 절대적. 네. 뭐 본인이 권력자라면 뭐 절대적인. 영향력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없었기 때문에 네. 네, 맞거든. 그러니까 편을 짜면 그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모이면. 네. 제가 그래서 권력은 양파 같은 거다. 껍데기로 까면 네. 다 껍데기인데 네. 결국 알맹이가 없어요. 양파를 까보면 끝까지 다 껍데기야. 근데 이 네, 껍데기들을 네, 모으면 네, 네.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네. 정치 권력이 딱 그래요. 그래서 편을 먹어서 한 네. 덩어리를 만들면 네. 그 자체가 권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자꾸 네. 개파를 만들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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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을 만들어. 네. 네. 뭉치면 네. 그게 권력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만 명이 있을 때 개별적인 만 명인데 단합된 세 명이 만 명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징기스칸이 네.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사실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네. 정말 그때 당시는 상상 못할 기동력, 말을 타고 다녔어요. 네. 이 사람들은 밥도 네. 말벼에서 네. 먹었으니까요. 네. 말린 고기로 먹으면서 다녔잖아요. 네. 달리면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막 기동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연합하지 않는 부족들이 있는데 이걸 제압하는 거는 조직된 이 소수면 얼마든지 제압이 되는 거예요. 정치도 똑같아. 이게 그 정치인들이 한 명이 막 이 바다 위에 다들 이렇게 돛단배처럼 떠 있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붙이는 거예요. 워낙 뭐 명분은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정치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깰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게 권력이 됐고 당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게 근본적으로 깨지는 게
이번에 당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까 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천시당이었죠. 인천시당 어제 네. 승마도 네. 그렇고 네. 그 지역에 어쨌든 뭐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한 명으로 네. 이렇게 대충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옛날에 상상은 어때요? 지금 뭐 단일 후보니까 투표 없이 끝나는데 지역위원장도 아닌 전직 구청장 출신의 일반 당원이 나와서 네. 삼성의 상임위원장을 꺾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의원들끼리 뭉쳐도 네. 그게 알맹이가 안 돼요. 네. 네. 결국은 네. 진짜 알맹이가 생겨난 거예요. 당원 맞아요. 네. 네. 집단 지성을 가진 네. 당원 집단이라고 하는 권력 맞아요. 진정한 권력 주 네. 제대로 생겨난 거라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바뀌고 네. 우리가 이번에 총선 공천하면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는 그 판단이 이제 21대랑 22대랑 좀 비교해서 보면 좀 들잖아요. 속도가 아무래도 붙으니까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정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당원들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권력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면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 네. 같은 거라서 물론 책임은 한계도 아니고 권력만 행사하는 나쁜 자들이 있어서 세상이 좀 문제가 되긴 한데 그 비정상적인 네. 사람들이 그냥 예외적인 특성인 거고 보통 사람들은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을 느껴요.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권한이 커지면 책임을 질 건데 책임지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네. 이제 그거는 당원에 대한 교육, 연수, 훈련, 네.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 스스로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런 행사에도 많이 나오셔야 돼요, 당원들. 네, 네. 책임이 되는 거죠. 네. 전당대회도 많이 나오고, 지역 행사도 많이 나오고, 지역위원회 참석도 많이 하고, 후보로도 많이 출전하고, 네, 네. 당당하게 경선에 입에서 어제 권한석 후보처럼 네. 이겨내고, 네. 부산의 그 서운숙 최고위원도 사실 네.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당원 중심으로 당규 개정되기 전에도 그 본인이 일반 당원 입장에서 나와서 이겨서 제가 그걸 그때 높이 평가해서 네, 최고위원으로 네. 제가 발탁이 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당원 중심으로 당원 당규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당원의 권한도 커지고 당원들의 책임도 많이 져줘야죠. 네. 그리고 권한이랑 책임이 커지면 사랑도 커지더라고요. 그럼? 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요. 네.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죠. 네. 네. 권한이나 이런 데 있죠. 네.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네. 네. 사적으로 네. 이용하고 자기 것도 네. 알고 네.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잠시 위임받은 건데 가끔 일기적으로 네. 저는 그 이번에 당원 중권 시대 공약 중에 1인 1표도 있지만은 이제 최고위원 상시 당원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뽑아놓고 난 다음에 어찌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별로 없네 라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끊임없이 좀 감시해 주시고 말씀을 달라 그래서 그런 좀 제도를 좀 정착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우리 당원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지켜보셔야 되니까 그런 사랑도 좀 더 커지실 것 같아서 저부터 좀 평가를 계속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네. 들어가지고 그것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선거를 하고 계신데 아직 이제 초입이고 네 여기가 치악산이잖아요. 네 제가 치악산을 올라가 봤는데 산 정상까지요? 제가 등산을 하면 묘한 습성이 있어서 저는 여러 시간 할 때는 할 수 없는데 혼자 또는 아주 소수가 다닐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저는 정규 등산 코스로 잘 안 올라가요. 아, 대표님 다 오신 거. 너무 뻔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똑같은 길 가잖아요.
처음에 그 처음 갈 때 뭐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면 제가 꼭 비정규 코스로 올라가요. 아 근데 취약선을 그 한 번은 역시 그 비정규 코스로 나는 소소한 건데 미팅을 한번 한 일이 있거든요. 네. 이 원조의 여대생들하고 네. 그걸 하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그때 내가 한 건 아니었어. 주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아 그때 잘못 올라가가지고 화장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상해. 여기가 아닌가 봐. 딱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 맞으면 제 옆에 더 높은 산이 옆에 있어. 이 산이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대표님의 아픔이 서린 취약선. 네. 뭐 아프진 않았어요. 재밌는 추억이 있네. 취약선 휴게소에 왔습니다. 네. 원래 악자 들어가는 산들이 네. 험에서 악자를 넣거든요. 관악산. 관악산. 네. 설악산. 화악산. 네, 네. 설, 그러니까 치악산. 네. 이 악자 들어가는 산이 험에서 악자를 넣잖아요. 실제 등산하는데 힘듭니다. 바위를 기어 올라가거나 네, 네. 급경사를 대표님 등산 잘하세요? 옛날에 많이 다녔죠.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지리산을 제가 젊을 때는 혼자서 3박 4일 그때 전에는 등산 코스가 길었어요. 요즘은 2박 3일 또 1박 2일로도 막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네, 네. 옛날 기본적으로 2박 3일 3박 4일 이럴 때 젊을 때 한 7번, 8번 갔었죠. 이야, 텐트 다 이렇게 다 치시고. 치고. 왜냐면, 저 산에서 자야 되니까. 예. 며칠군 식량에다가. 그때 예. 옛날에는 텐트도 막 철제 이렇게, 기둥이 옛날에 다 폴대가 다 예, 철제였어요, 예. 철제. 예. 그 텐트 자체도 엄청 무겁고. 지금은 촥 이렇게 하면. 예, 가볍고. 예, 예. 근데 거기다가 뭐, 석유 바나. 바나 무게만 해도 엄청나고 막 이런 압력 바나 쌀 그쵸 예, 막 감자 같은 예. 부식 식량, 뭐 이런 거 예, 막 예. 진짜 군인들 변한 것도 더 무겁게 치고 기어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바로 걸리고 비정규 코스로 그건 뭐 저는 지리산 같은데 비정규로 가면 길을 잃기 때문에 네. 그런데 못 그러고 많이 다녔어요. 설악산도 진짜 많이 다녔는데 버스를 타고 새벽 3시에 한계령에 도착해가지고 한계령에서 그 중청 대청봉 거쳐서 설악동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어요. 네. 그런 아예 개발된 코스가 아,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새벽 3시 도착해서 타고 넘어오기도 하고 내 차를 운전하고 네. 토요일날 가가지고 그날 자고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가서 차로 몰고 올라오겠는데 네.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어서 차에서 졸아가지고 안 되겠더라.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럼 또 포기했고요. 예, 예, 예. 늙어가는 거죠. 요즘은 시간이 없어 아예 못하고 마음의 여유도 그쵸. 예, 예. 아쉽죠. 나이 들으니까 등산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다녔죠. 혼자도 많이 다녔고 네. 네. 저는 도보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걸어서요? 걸어서. 어... 혼자 전국 일주. 어... 그 설악산도 제가 걸어서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대표님? 네. 제가 양구, 제가 처음으로 걸어서 도보 여행을 길게 갔던 게, 네. 제 친구 한 명, 둘이서 네. 설악산 넘어서 동해안으로. 그래서 돌아온 일이 있는데 양구에 네. 양구에서 인제를 넘어가는 네. 원통 넘어가는 광치고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 광치 터널이라고 하는 게 뚫렸어요. 네. 광치고개라고 있는데 여기가 유명한 데입니다. 강원도에서 네. 거기 걸어 넘었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걸어 넘으면 안 된다 위험해서 네. 그 하필 또 가는 길에 자전거 타고 가는 친구를 만났어요. 나는 모르는 애인데 소양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 끌고 온 웬 이상한 놈이 하나 키 큰 놈이 있어. 근데 보니까 내가 같이 간 친구의 같은 과 동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만났어, 길에서 만났어. 걔는 자전거로 설악산 넘어서 전국 일주한다고 한 거고 우리는 설악산을 갔다 오는 게 목표. 근데 걸어서 몇 살 걸어서 몇 살 때? 대학 1학년 때 처음 여행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공장 다니고 이랬으니까 전혀 뭐 여행 장거리 여행 못했는데 대학 가서 여름에 여름방학이 처음으로 큰 맘 먹고 간 거죠. 첫 여행이었죠. 첫 여행이었는데 그때 광치고개를 셋이서 넘고 애는 자전거 끌고 자전거 타고 두 명은 걷고 이제 그 광치고개 입구에 초소에서 제가 저녁을 우리가 얻어먹어서 그 초소에 군인들한테 저녁을 우리 밥해 먹어야 되는데 그애들이 그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짬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횡령행위 이럴 때 기사 군용물 횡령 그 횡 엄청 세거든요. 요즘 같은데 기소가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한 얘기하네 지금. 네. 안 그랬으면 있네. 기소하다 또 추가 기소. 짬밥 얻어먹었다. 네. 군용물 절도 횡령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그 얻어먹고 가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 젊은 나이에 뭐 고개 길 정도야 그리고 걸음 올라갔는데 꼭대기까지 갔는데 새벽 2시가 된 것 같아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 먹을 거 다 지고 왔으니까 또 홀로 무거워 그거를 지고 오고 고갯길을 찻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래도 어둡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깜깜하죠. 네, 야 거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너무 오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눈높이에 보이는 거예요? 네. 뭐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데 이슬 같은 게 막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텐트를 쳐야 잘 거 아니에요. 네. 말이 나와야 잠을 잘 거예요. 말이 가도 가도 말이 안 나와. 힘들어 죽겠는데. 네. 뭐 자전거에 막 글씨가 갔다가 갑자기 콱 들이받고 졸리니까 길에 걸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때 내가 나오셨나? 아, 네, 답 준비됐어.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인생이 뭔지를 내가 그때 깨달았는데 그건 다음에 네 선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화이팅. 강선호 화이팅. 강선호 화이팅. 네. 강수로 화이팅. 날 V 했어요, 분명히. V. 아, 이번 안 했어요. 예, V. 네. 즐거웠습니다. 네. 아, 힘든데 조심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대구 가서 뵐게요.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떡 하나 드릴까? 저 받았어요. 네.